손톱과 발톱은 왜 자라요? 손톱은 피부의 확장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던데 피부의 연장입니다. 표피가 변화해서 각층이 분화한 겁니다. 손톱의 구조를 설명하자면 피부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조판, 표피 속에 묻혀있는 조체의 뿌리 쪽을 조근이라고, 조근의 아래쪽 부분을 조모라고 합니다. 손톱은 바로 이 조모세포군의 세포 분열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체내에서 새로운 세포들이 생기면 그 새로운 세포들이 오래된 세포들을 밀어내는데요. 그 과정에서 손톱이나 발톱이 자랍니다. 당연히 세포들이 활동을 많이 하면 더 빨리 자라나겠죠. 참고로 막간 상식을 알려드리자면 머리카락과 손톱, 발톱은 인체에서 유일하게 암이 발생하지 않는 곳입니다.